네, 오늘 아침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할 때에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은 진멸하라 말씀하시고 거기 전투에 임할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이런 지침들은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에 대한 지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 더 이 영적 싸움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의 승리는 숫자의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금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1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은 너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들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였습니다. 다윗의 큰 죄가 되었던 것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숫자를 신뢰하려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압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간구를 하였지만 왕은 듣지를 않고 재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큰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서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는 거 논리적으로 머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그 싸움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의 영적 싸움, 우리 자신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 싸움의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우리가 패배부터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리로서 우리가 이 전쟁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두려움을 다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적어도 네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도 돌아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도 돌아가라. 네 번째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앞에 세 가지는 염려와 근심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는 두려움의 마음이 허약한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류는 전쟁을 치르기에 마땅치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부유해지면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여기에서 나오는 뭐 집이라든지 포도원이라든지 뭐 약혼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유와 부유해지는 것과 연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계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해지면 부패한다.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부패해지게 되고 그 부패는 결국은 전쟁의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돌아가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본인에게 어려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같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자꾸 미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아예 전쟁에서 제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보다는 평화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이기적인 계산의 결과라면 복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평화를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평화가 이루어지려 그러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대가 지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대가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진짜 평화는 유지가 되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갖다가 이기심과 결탁을 시키면 그것은 참된 평화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면 그두 가지는 같이 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에는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평화 제안이 우선순위다라고 10절부터 15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읍을 치기 전에 평화부터 먼저 제안을 하고 선포하라. 10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화평의 제안을 거부하고 대적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그 성읍을 에워싸고 전쟁을 치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로 승리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였습니다. 여자와 어린이와 제사는 전리품으로 획득할 수 있지만 모든 남자는 다 죽여야 된다. 이들이 평화의 제안을 거부하고 강경하게 전쟁을 치루었고 많은 사상자를 내는 그런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이 평화 제안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신약성경에 와서 보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면하라. 평화 제안입니다.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그 영혼에게 불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 권면을 듣지 않으면 그가 속한 공동체에 많은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평화를 제안하라. 그 이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을 하든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날 때든지 하나님의 원리는 먼저 그 사람과 가서 대화하고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나가는데 많은 싸움은 이 관계의 싸움입니다. 관계 속에서 힘을 소진하고 관계 때문에 실망하고 관계 때문에 선교사 생활도 포기하고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우선되어야 될 원칙은 평화다.
이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의 원리가 바로 평화를 선언하라 하는 이 원리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계의 문제의 가장 핵심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고서 인식의 잘못이 있고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옳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제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진멸하는 것이 안전보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멀리 떠난 성읍들에게는 그런 화평을 선언하지만 가까이 있는 족속, 특별히 앞에서 언급한 그런 헷 족속, 아므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여섯 족속에 대하여서는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삶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만 될 뿐이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진멸하라.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16절 말씀입니다. 이 진멸의 원리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내적인 그 악한 본성에 대하여서는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는 화평을 먼저 선포하라, 제안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그 악한 본성과 향하여서 부도덕에 대하여서 죄악에 대하여서는 진멸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볼 수 있는 것은 19절부터 20절 그 끝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쟁을 하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수목은 과수나무는 찍지 말라. 아껴야 된다. 그곳을 정복하였을 때에 이것이 바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일나무는 찍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서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쓰라. 예를 들면 충차 같은 것을 만들어서 큰 나무를 베어서 앞을 뾰족하게 깎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거나 아니면 수레바퀴 같은 것을 달아서 적군의 그 성문을 부서뜨리는 그런 기구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성체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이런 기구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함락을 시키고 나면 그게 우리의 소유인데 그것을 위해서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 나중에 평화와 번영을 고려하여서 전쟁에 한계를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의 영적 싸움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아야 된다. 앞을 내다보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였을 때에 상대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워나갈 때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내다보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또 배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지침을 주시면서 거기에 우리가 싸울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경건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누가 함께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적의 숫자가 얼마나 많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위협적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전쟁 속에 모시게 되면,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와 함께 간다면 그 전쟁은 분명히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치룸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 원리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다뤄야 된다. 이 두려움은 전쟁보다도 더 나쁜 것이다. 이기적인 그 평화는 결코 우리에게 평화를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재의 원리가 그 속에 숨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 때문에 가장 힘을 많이 빼고 있을까? 무엇이 나를 가장 패배의식으로 몰아넣고 있을까? 왜 그것에 내가 지고 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좀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에 함께 하시고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